아, 예, 예. 제가 저 이름을 호명하니까, 아, 저 뒤에 저 각 부스에 서 계시던 분들이 뛰어오기 시작하네요. 예. 어서오세요. 네. 아주 오늘 뭐, 심하게 핑크 신경 썼죠? 예. 자, 오늘 오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우리가 아침부터 이렇게 예쁘기 쉽지 않은데, 확실히 연예인은 연예인이에요, 그죠? 예. 김정은님은 평소에도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평소에 주로 집에서 쉬는 편인데요. 예. 이제 심심하거나 그럴 때 엄마랑 언니랑 같이 항상 고수부지를 많이 걷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마라톤은 아직은? 네, 아직 도전 못했습니다. 네,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오셨고, 10km 도전하는 분도 계시고, 3km 뛰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 다 저, 완주하시라고, 또 뭐, 자기 원하는 기록 있으면 기록 세우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핑크런 마라톤 행사가 19번째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올해도 건강하게 무사히 완주하셨으면 좋겠고요. 완주가 중요한 것보다 즐기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셔서 즐기면서 뛰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예. 그리고 오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 핑크런 응원하기 위해서, 또 핑크리본 캠페인 응원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준비해갖고 오셨어요. 예. 자, 기부금 전달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예쁜 핑크색의 예, 기부함이 등장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봉투를, 네. 예, 봉투를 지금 또 핑크 봉투를 준비하고 왔어요. 오늘 모든 게 다 핑크예요. 근데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통 넣으면 굉장히 사진 찍기 애매하니까 반만 넣고 살짝 카메라 보면서 미소. 예.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 예.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 정면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아, 좋아요. 네네. 자, 이제 넣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핑크런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금 전달하는 시간 잠깐 가져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저 내려가시면 안 돼요. 또 뭐 할 게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 생활 속의 유방 건강 지키는 행동지침 5가지를 외치는 핑크 세레머니를 진행할 텐데 지금 모실 5분께서 행동지침 5가지가 그려진 퍼즐을 또 들고 나오면 하고 바로 이따가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네 외쳐보겠습니다. 아리따운 내 가슴에 아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이따가는 여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5가지 수칙 지금부터 하나하나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자, 노동영 이사장님 퍼즐 부착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잘 먹는 거 중요하죠. 채소나 과일 섭취하면서 신경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지침은요, 가족력 관리입니다. 왕쇼웨님 예 붙여주세요. 네. 자, 유방암은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더 높다고 하니까 각별히 고위험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행동 지침 금주와 금연입니다. 안세용 사장님 예 부착해 주십시오. 그렇죠. 뭐 금주와 금연이 중요한 건 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지침은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김유정님 예 부착을 해주세요.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이렇게 핑크런 참여하는 것도 이런 저 운동을 통한 적정 체중 유지 예, 바로 그거죠. 자, 이제 마지막 행동 지침 다섯 번째, 자가검진을 생활화하는 슬로건인데 조금 전에 연습했던 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칠 준비 되셨죠? 손가락 세게 올리시고 아리따운 내 가슴에 삼삼사. 자, 부착해 주십시오. 도윤아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자, 우리 리본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 촬영 한번 할까요? 예, 함께해 주신 분들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요거 잘 봐주세요. 요거 잘 봐주시면 조금 이따 선물 받을지도 몰라요.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손가락 3개 올려서 333 표시하면서 기념 촬영하고 계십니다. 네. 자, 생활 속의 유방 건강 지키기 위한 행동 지침 5가지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5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요거 다섯 가지 뭐 제가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